자, 지금부터 중학부 꿈나무 다다다 제1회 고려대학교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회사회를 맡은 조민아입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학생처장이신 국어국문학과 신지연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학교 고려대학교에 처음 방문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요. 혹은 손을 들지 않고 계시네요. 네, 고려대학교 그 말하기 대회를 총장상을 걸고 하는 첫 번째 대회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중학교 대회를 시작을 해 보는데요. 중학생들의 아주 발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오늘 듣는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 저희 학생처에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왜 이 대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다다 이렇게 해서 꿈나무 다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다다다는 말하다, 듣다, 즐기다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지고 또 오해와 갈등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꿈나무 다다다를 그래서 말하고 듣고 그래서 즐기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 다다다의 취지에 맞게 우리 꿈나무들이 말하고 듣고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즐거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2시간 반 혹은 3시간 정도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님. 네,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희창님. 네, CBS 아나운서 박재홍님. 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정숙님. 네, 네 분 선생님 모시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심사를 수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회를 함께 즐기시고 나중에 촌철살인의 심사평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 1, 2부를 진행해 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전서진 양과 삼선중학교 최학경 군 소개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KU 꿈나무 다다다 말하기 대회 사회를 맡게 된 전서진 최학경입니다. 네. 네, 이렇게 다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자들은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진 이런 두 사람인데요. 저는 대학부 예선에서 정말 아깝게 떨어졌고요. 네. 저는 주제 공모전에서 되게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여기 사회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와.
네, 탈락자들도 이렇게 사회자를 시켜주는 좋은 대회인 꿈나무 다다다. 네, 그래서 과연 참가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가 한번 사회자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친구나 또는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띠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 가족이나 내 친구만 박수 칠 게 아니라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결선대회는 앞선 예선 본선을 거쳐 올라온 14명의 친구들이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제1부에서는 새롭다, 빛나다, 꿈꾸다 라는 주제로 총 8명의 친구들이 발표할 건데요. 내 삶의 네모는 네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3분 스피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1부가 3분 스피치로 이어진다면 제2부는 주제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했는데요. 내 삶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네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6명의 학생들이 1부와 마찬가지로 3분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1부와 다르게 이 학생들은 5분간의 질의응답이 또 있을 예정인데요. 참가 학생들과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저희 KU 꿈나무 다다다 대회 앞서 설명하셨듯이 말하다 듣다 즐기다 라는 대회인데요. 과연 말만 하는 그런 스피치 대회가 아니라 서로 질의 응답도 하고 이렇게 관중들과 호흡하면서 함께 듣고 즐기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네, 대회 문을 열어줄 첫 번째 발표자는 성신여자중학교 윤예담 양입니다. 주제는 내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는 음악입니다. 여러분, 첫 순서라 많이 떨리겠죠? 그러니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중학교 1학년 윤예담입니다. 방금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참가자이다 보니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페이스메이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메이커란 심장 박도를 조절해주는 심장 박동 조절기, 그리고 운동 경주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들어주는 선수,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2km를 달려하는 선수들이 만약 마라톤을 시작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달리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네. 중간에 포기하고 마라톤 또한 완주하기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라톤에는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들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의료기기와 마라톤에만 페이스메이커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에도 우리와 함께 달려주고 나와 함께 조언해주고 달려줄 페이스메이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페이스메이커가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는 것처럼요. 페이스메이커를 찾는다면 그 페이스메이커는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조언해주고 때로는 나와 부딪히며 나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페이스메이커는 다름 아닌 음악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닌 음악이 저의 페이스메이커라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음악의 가사와 멜로디를 느낌으로써 그 안에서 숨쉬며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항상 무기력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갈등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듣던 음악은 제가 그나마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제가 다시 일어서서 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음악을 들을 뿐 아니라 피아노 등의 악기를 통해 연주하기도 하는데요. 피아노 곡을 연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을 연주할 때 항상 막히는 부분이 한 군데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스킵하고 다른 곡을 쉽게 연주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끈질기게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무르르듯 연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참을성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생활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페이스메이커가 저와 함께 부딪히면서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해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과연 페이스메이커가 있나요? 오늘 저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를 찾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 짧고도 긴 인생 마라톤을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달린다면 더욱 멋진 완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페이스메이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인데도 떨지 않고 정말 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역시 괜히 첫 순서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첫 순서의 발표에 대해서 너무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심사위원분들의 응급 질문이라고 하네?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돌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는 음악이라고 윤회담 양이 얘기했는데 네. 그 음악은 치료음악도 있고 또 태교음악도 있고 그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는데 윤회담 양의 페이스메이커는 음악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던가요? 네, 가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래식을 들을 때면 잠이 잘 오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고요. 또한 가수들이 작곡한 노래를 들으면 그 가사에 따라서 제가 힘을 얻기도 하고 더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가요와 팝송 그리고 영화의 OST 등을 자주 듣습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나온 질문인데도 정말 대답 잘해준 윤예담 양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첫 순서 쟁쟁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지켜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들 호응을 정말 잘해주시는데 혹시 참가자들이 나오다 보면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박수가 약해질까봐 저희가 오늘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들이 중간중간에 조금 분위기가 좀 흐물흐물해진다 싶을 때쯤에 퀴즈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저희 사회자들의 말에도 귀 쫑긋 기울이고 계속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참가자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참가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참가자는 한성여자중학교 조수아입니다. 주제는 내 인생의 큐브는 도전 골든벨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여자중학교 1학년 2반 조수아입니다. 오늘 저는 내 인생의 큐브는 도전 골든벨이다 라는 주제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 손에는 항상 큐브가 있습니다. 처음엔 2큐브, 33큐브를 마쳤고 이제는 44큐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큐브의 조각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하게 얽힌 색깔 맞추기가 어렵고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이 맞춰지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색깔의 큐브 조각들이 한 면 한 면으로 모이게 되고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의 꿈은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서 사람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질병수만큼이나 많은 신약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신약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메르스라는 공포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때 저 또한 메르스라는 병에 걸릴까봐 매우 무섭고 두려워서 하루빨리 신약이 개발되기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신약의 개발은 여섯 면을 같은 색깔로 맞추는 큐브만큼이나 많은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큐브를 맞출 때에는 많은 도전과 실패를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실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다 참고 이겨내면 어느 순간 큐브는 맞춰져 있습니다. 도전을 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뤄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언니 오빠들이 나와 50문제를 다 맞추면 커다란 골든벨을 자랑스럽게 울리는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면 제가 큐브를 맞췄던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멋지게 6면의 큐브를 맞춰냈을 때와 50문제의 문제를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맞춰냈을 때 맞추는 사람만이 울릴 수 있는 골든벨의 힘찬 소리는 늘 저에게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큐브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의 개발은 신약의 개발을 하여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골든벨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꿈의 도전 골든벨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도전 골든벨이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아양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큐브는 도전 골든벨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해줬는데요. 네,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조수아양. 네. 아, 발표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 신약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왜 이 신약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어떤 삶의 동기가 있었나요? 아, 그냥 얼마 전에 네. 메르스라는 질병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겠죠. 네, 힘들게 하면서 아프고 사람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그 병원에만 갇혀서 사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너무 아파 보여서.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우리 조서영이 말하실 때 중간중간에 약간 당황하거나 또 긴장한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그런 모습마저도 웃음으로 잘 여유있게 커버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하기였어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답도 잘 해주고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고 또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과연 제 인생의 골든벨이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네, 다음 참가자 주제가 정말 재밌는데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포켓몬스터이다 입니다. 수유중학교의 손범준 군이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유중학교 손범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포켓몬스터이다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포켓몬스터가 뭔지 설명해 드려야겠죠? 일단 포켓몬스터란 제가 원하는 포켓몬이라는 캐릭터를 상대방의 포켓몬이라는 캐릭터와 경기를 하는 게임인데요. 제가 이 게임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는 게임기가 간편하고 들고 다니기 쉽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저 혼자만 할 수 있다는 그런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포켓몬스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포켓몬스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포켓몬스터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로 올라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롤이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반면 저 혼자서 포켓몬스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는 시험위기가 아니면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여차여차해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적응이 안 되고 친구들도 사귀지 못하고 공부도 갑자기 어려워진 탓에 저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기만 하였는데요. 갑자기 긴장이 돼서 지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공부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서 제가 가만히 소외된 채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치고는 이렇게 키도 작고 몸무게도 가볍고 해서 친구들이 키 작다는 이유로 놀리기도 하고 저를 여자 탈의실에 던져놓고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포켓몬스터는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승호라는 친구가 소외되어 있던 저에게 포켓몬스터로서 다가와 주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본받아서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기에 지금 보통 학생이라고 불리는 아주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저처럼 소외되었었던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줄 손범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범준 군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질문해 주신 심사위원분 계신가요? 저도 여차여차해서 어른이 됐거든요. 정말 근데 어른이 돼서 또 공부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요. 발표를 들으니까 많이 위로가 됩니다. 아, 중학생 힘들구나. 그러니까 어른이 힘든 건 당연하겠죠. 나중에 어른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됐을 때. 저는 발명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의 발명으로서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제가 돈을 벌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하는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저기 학교를 대신 다니는 뭐 로봇 이런 거 꼭 발명해 주세요. 제가 꼭 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 크게 쳐주세요. 네. 아, 저도 포켓몬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요. 뭔가 저랑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요. 여기 범준 군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범준아, 오늘부터 나랑 친구해줄래? 정말 친구까지 만들어주는 다다다 말하기 대회 정말 알찬 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는 주제만 들어도 막 제 가슴이 벌써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요. 대회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여줄 창문여자중학교의 김수민 양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첫사랑은 커피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문여자중학교 김수민입니다. 저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첫사랑은 커피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연애질은 네가 무슨 남자친구야 공부나 해 다들 이러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에서는 누구나 늘 첫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첫사랑을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경험했던 사람도 있겠고 처음 먹어본 커피처럼 아주 쓴맛으로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첫사랑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저는 중1입니다. 에이 중1이 무슨 첫사랑이야. 벌써부터 어렸을 땐 다 좋아하면서 크는 거지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심장 터질 만큼 좋아했던 남자아이가 5학년 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아이를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그 남자아이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사랑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모르는 어린 나이인 5학년 때 매일매일이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100일 기념으로 데이트를 가려고 나섰던 어느 날 그 남자애가 먼저 약속을 깨버리는 바람에 저는 화가 나서 헤어지자는 말실수를 해버렸고 저희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너무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다시 고백했었지만 전부 다 가능성도 없이 차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구나.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엄마 몰래 타먹었던 커피도 그것과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타먹었을 때 어른들은 이걸 왜 마시지 싶을 정도로 썼고 마신 걸 엄마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남자친구가 있는 걸 엄마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저에게는 첫사랑이 커피처럼 달달함과 쓴맛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피에는 쓴맛만이 아닌 설탕을 넣으면 달콤한 맛이 되고 좋은 커피는 신맛도 나듯이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저는 쓴맛에 사랑만 하는 김수민이 아닌 달콤한 맛에 사랑도 하고 싶고 커피처럼 첫사랑을 경험했던 김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민이 양 발표를 듣고 나서 뭔가 심사위원분들도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아련 설레는 막 이런 표정을 다들 짓고 계신데 네, 그럼 이 발표를 이어서 질문해 주실 심사위원분 계신가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수민이 양 발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참 잘 해주었습니다. 일단 부러워요. 초등학교 왔는데 그렇게 가슴 아픈 첫사랑도 했다고 하니 매우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아주 재미있는 질문으로 그 남자친구의 뭐가 좋아서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주 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쓴 사랑을 통해서 혹시 얻은 것이 있는지 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걔가 좀 잘생겼었고 인기도 많았었고 뭐 그런 탓에 좋아했던 것 같고 그 첫사랑을 쓴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제 마음대로 막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다음에 남자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노하우도 살짝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추가 질문 계신가요? 저 박재홍입니다. 예,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는 그럼 제 딸이 연애를 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데뷔해야 되는 건가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막 데이트를 하고 그런가요? 1학년은 연애하는 제 동생이 예.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유치원부터 사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귄다. 예.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무섭네요. 사귄다. 예, 헤어진다. 예,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민 양의 첫사랑 얘기로 굉장히 신뢰가 후끈해졌는데요. 네, 정말 첫사랑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가슴이 설렙니다. 하경 군의 첫사랑은 어땠어요? 저는 남중을 다녀서 첫사랑도 없고요. 첫사랑이 한번 있어보고 싶네요. 네, 첫사랑이 아직 없는 하경군. 여기 듣고 있는 남중 친구들의 눈에 뭔가 눈물이 어리는 것 같은데 네, 슬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 소개해주세요. 네, 다음 참가자는 삼선중학교 구민석 군인데요. 주제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은 2015년 8월 24일이다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문제가 잠깐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럼 마이크 교체하는 동안 저희 퀴즈 하나 할까요? 예. 네, 기념품을 여기서 준비한 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귀 기울여 주세요. 하경군 문제 하나 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그러면 퀴즈 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본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 저 친구 굉장히 빨랐어요. 긴 생머리한 까만 가디건 입은 친구. 가운데.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도. 정답입니다. 네, 상품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거는 직접 본인이 뜯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하나 가져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기념품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렇다면 하나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귀 기울여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이번에도 한글날과 관련된 것을 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여자한테 초콜릿을 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잠시만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가 한 명 있고 빠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심을 잘 알 것 같은 남자친구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손 일어나주세요. 답은 뭔가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가나이다? 맞나요? 살짝 빗나가는데. 네, 저기 그 친구 이런 친구. 네, 말해주세요.
가나다. 정답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상품 드릴 테니까 이따 1부 끝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선중학교. 네네. 진정하세요. 빨리 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네. 네. 이렇게 마이크 문제가 마무리돼서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석 군 발표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선중학교 1학년 2반에 다니고 있는 구민석이라고 합니다. 입니다. 제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일 수 있으니 이 장이 눈물바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거짓말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첫 번째 거짓말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그때 그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당연히 들키고 말았고 저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혼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되풀이되었고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것이라는 말은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거짓말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끝낼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계기는 2015년 8월 24일 학원 선생님에게 숙제를 못해온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학원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한 벌로 학원에서 수업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이 사실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쫓겨나고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엄마에게 크게 혼날 것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생각해냈으며 엄마에게 학원 숙제를 못해온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너를 꼭 안아주려고 했다. 너는 이미 학원에서 크게 창피를 당하고 이미 혼이 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또 혼낼 수 있는가. 나는 너를 위로해 주려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인 낙지젓갈과 아이스크림을 사다 줬는데 너는 어떻게 또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러셨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떤 때보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배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시던 거짓말을 한 번 더 해서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내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8월 24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기억되는 날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엄마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는데요. 심사위원분들 돌발 질문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24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 예.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낀 때는 또 어떤 내용이고 어떤 때였어요? 생일 선물을 좋은 거를 사다 주실 때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저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러실 때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석 군은 예. 그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싫어하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만약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반성을 하고 엄마에게 사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했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혹시 추가로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십니까? 중학생인데 좋아하는 음식이 낙지 젓갈 맞습니까? 네. 원래 젓갈은 그 할머니들 이렇게 어른들이 좋아하는데. 네. 낙지 젓갈의 양념과 함께 그 오징어의 쫄깃쫄깃함이 잘 어울려져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정말 좋은 거 맞네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낙지 젓갈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은 발표였습니다. 네, 우리 학연 군은 어떻게 어머니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사실은 이거 비밀인데 지난번에 몰래 휴대폰을 하다가 들킬 뻔한 적이 있어서 거짓말 해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네. 딱 한 번일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 학연군 어머니가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사회 잘 보고 있으니까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문여자중학교 강현규 양의 발표입니다. 내 인생의 친구는 감이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문여중에 다니는 1학년 강현규입니다. 저는 제 삶의 친구는 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 뭘까? 감각할 때 감이려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감? 제가 말하려는 감은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입니다. 감은, 우리는 대부분 단맛을 좋아하고 짧은 맛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감과 떫은 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감은 맛이 달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떫은 감은 맛이 떫고 그리고 잘 익지 않아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친구 또한 나와 함께 지낼 때 나에게 단맛을 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에게 떫은 맛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에 들어가서 처음 사귀는 친구인지라 처음에는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나중에 보니 이 친구가 잘 익지 않은 감마냥 나에게 떫은 맛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머리를 툭 때리고 가질 않나. 그리고 내가 조금만 그 친구에게 뭐라 해도 다른 친구와 야, 쟤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도 들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아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홍시 아실 겁니다. 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되며 홍시가 됩니다. 떫은 감도 감이기에 바뀔 수 있고 친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아지는 감처럼 그 친구도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힘들어하시는 걸 알고 그 친구가 멀어지라고도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믿고 기다리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저는 정말 오래 기다렸다 할 때쯤 정말 기다리기 힘들어 그 친구에게 화를 냈었습니다. 한동안은 그 친구와 멀어지고도 싶었고 그리고 또 한동안은 그 친구를 보기 싫어서 차라리 2학년이나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친구에게 카톡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 카톡은 그 친구의 사과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했다고, 그래도 넌 좋은 친구라고. 솔직히 이때 기분은 그 친구가 나에게 힘든 떫은 맛을 주는 그런 친구였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였지라기보다는 내가 기다리길 잘했구나,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였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감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떫은 감을 미리 따두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맛본 달콤한 홍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떫은 맛이 싫다고 바로 버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친구가 떫은 감이어도 쭉 떫은 감으로 남을지 홍시로 바뀌게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떫은 감을 맛보고 바로 버려버리실 것인가요? 아니면은 오랜 기다림이라도 기다리고 달콤한 홍시를 맛보실 건가요?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규 양, 내 인생의 친구는 감이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분들의 돌발 질문 있겠습니다. 네, 강현규 양, 내 인생의 친구는 감이다. 네. 아,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감을 보고 친구와 연상해서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 그게 생각하신 거예요? 연상하시고 인내해야겠다? 처음에는 제가 제 삶의 친구는 사과다였어요. 사과? 네, 근데 약간 독사과라는 말이 약간 강압적으로 들려서 선생님이 조금 감 홍시로 바꿔라 추천을 했는데 네. 홍시로 하면 너무 이야기가 바뀔 것 같아서 감으로 했어요. 그렇군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강현규는 나중에 꿈이 뭐예요? 꿈 수학 선생님이요. 수학 선생님? 네. 수학이 어려운데 수학 재밌게 잘하고 있나 봐요, 학교에서? 어려운 건 어렵고 쉬운 건 재밌고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규 양 수고했습니다. 네, 저도 떫은 감인 줄 알고 멀리 있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네요. 그 친구들을 잘 숙성시켰으면 여기 3분의 1 정도는 제 친구들도 아마 와 있었을 텐데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네, 다음 참가자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발표는 신일중학교 김강현 군입니다. 내 인생의 힐링은 스포츠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김강현입니다. 내 인생의 운동은 힐링이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힐링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힐링의 사전적 개념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병이고 스트레스이고 그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곧 힐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역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 추석과 같이 쉬는 날에도 학원에 가야 하거나 또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할 때 저는 남들과 비교가 되어 더욱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제 중간고사가 끝났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푹 쉬고 싶은데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책 읽기, 음악 듣기 등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제 스트레스를 가장 잘 풀어주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지난 5월 신일중학교에 입학하여 국위대회라는 행사를 처음으로 치렀습니다. 축구, 핸드볼 두 종목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저는 그중 반 축구대표로 출전하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덜 친한 친구들과 호흡을 맞춰 경기를 이겨나가는 것은 축구의 특성상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습 경기와 많은 실전 경기를 통하여 나날이 발전해가는 우리 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열기와 열정은 아직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 국위대회는 중간고사 바로 다음으로 치러진 행사라서 중간고사의 결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잘 풀어주었습니다. 즉 제 삶을 잘 힐링해 준 것이죠. 또 지난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날은 덥고 집중은 잘 되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야구 글러브와 야구공을 가지고 집 놀이터로 나가서 3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난 다음 다시 책상에 앉아 책을 펴면 더욱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전력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보다 월등하게 높아졌고 제 기말고사 때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운동이 제 공부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능률을 향상시켜주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몸이 찌뿌둥해서 공부가 잘 안 될 때에도 국위대회에서 경기를 치를 때에도 운동은 제 삶에 있어서 항상 힐링이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면서 힐링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정말 힘찬 마무리였는데요. 네, 과연 질의응답도 그렇게 씩씩하게 할 수 있을지.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돌발 질문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첫 인사할 때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서요. 범상치 않은 뭐 내용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너무나 건전해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삶이 팍팍한 것이 운동을 안 해서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렇게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모범적인 학생을 지나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네. 저 뭐가 돼? 네. 나중에 장래희망. 네. 아직 정확한 꿈은 없는데요. 그래도 만약 꿈을 꾸르라고 하면 행복한 가정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야. 네. 뭐 할 말이 없긴 한데요. 행복한 가정의 아빠라니. 꼭 행복한 가정의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현군 발표였습니다. 생긴 것도 되게 공부도 잘하게 생겼고 운동도 잘할 것 같은데 축구 한 판 같이 해보고 싶네요. 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깨도 넓고 너무 세 보여서 제가 질 것 같습니다.
네, 학연구는 저와 사회를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저만 믿기지 않는 건가요? 네, 빨리 쉬고 싶으시군요. 그럼 빨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한성여자중학교 조수연 양의 내 인생의 공부는 도토리묵이다 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조수현입니다. 저는 제 삶의 공부는 도토리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토리묵? 얼핏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예부터 많은 이들에게 간식이나 반찬거리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제가 제 삶의 공부는 도토리묵이라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전성입니다. 도토리묵은 미끄럽고 젓가락질이 서툰 사람들에게는 집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집으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애써 힘을 줘서 세게 집었을 때에는 묵이 부스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공부를 할 때면 계속해서 노력하곤 합니다. 그 모습이 과거의 나에겐 너무도 집기 힘들었던 도토리묵과 흡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이 눈이 보이는데 제 이야기에 다시 한 번만 귀 기울여서 집중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삶의 공부는 도토리묵이라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희열입니다. 도토리묵은 미끄럽고 집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로소 도토리묵을 집는데 성공하고 입에 넣게 된 순간 그 감정은 제가 제 삶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감정과 흡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감정은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소중한 감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자 한 일에 매번 성공의 순간이 존재했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삶의 공부는 도토리묵이라고 생각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쓴맛입니다. 제 장래희망은 외교관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기 위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학업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가끔씩은 달지 않은 순간들이 저를 제 목표에 더 가깝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쓴맛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큰 도약을 하는 조수연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긴장이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약으로 인해서 제가 제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저는 언젠가 그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다짐합니다. 저는 따라서 공부와 도토리묵은 연관성이 있고 따라서 공부와 도토리묵은 제 삶의 공부는 도토리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연 양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내 인생의 공부는 도토리묵이다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수연 양, 생활 속에서의 작은 일들 이런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네, 앞으로 잘 자라서 본인이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예, 그 목표를 꼭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거 돌발 질문이니까 아주 우스운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고려대학교에는 본관 뒤쪽에 아주 좁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 오솔길 이름은 다람쥐길이에요. 그런데 그 다람쥐길 옆에는 정말 도토리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이제 학교 일찍 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께서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도토리를 주우시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선 때였나? 그랬을 때 심사위원들 분들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 분들께서는 제가 젓가락질을 도토리묵으로
도토리묵을 젓가락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었는데요. 그때 숟가락으로도 도토리묵을 먹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젓가락질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현재로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흔히들 말하는 낙하산이라고들 하죠. 그런 식으로 제가 한 계단 한 계단 노력해서 제 삶의 목표를 이루자고 했을 때 그때 어느 한켠에서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삶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를 제가 그 젓가락질과 숟가락질에 비유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들에도 도토리묵을 마음대로 집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것과 비유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조수연 양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학교 학생으로서 다람쥐길에 추가로 뭔가를 알려드리자면 다람쥐길에 내가 찜해둔 이성 친구와 걸어가다가 다람쥐를 딱 마주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쵸? 맨날 다녀봐야겠네요. 다람쥐 나올 때까지 가야죠. 네.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연 양 발표 어떻게 들었나요? 공부를 주제로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발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공부라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건데 맞아요. 공부를 주제로 이렇게 3분 스피치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부였는데요. 10분간 휴식 시간 가지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